소속 윤신영 선수입니다. 아, 윤신영 선수 지금 나와서 루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작년 대회 모습대랑 다르지가 않아요, 윤신영 선수. 네, 윤신영 선수. 예, 평소에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모습도 지금 같은 모습이에요, 또. 머리 스타일부터 지금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그렇죠. 작년 대회를 예. 보는 듯한 네, 네, 표정, 기분인데요. 눈빛, 네. 훈련할 때나 대회에 임할 때나 항상 같은 표정이에요. 네, 윤신영 선수 차분하게 지금 스타트를 했고요. 네, 지금 윤신영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윤신영 선수 지난 이 대회에서 민현빈 선수와 근소한 아, 차이까지 예 다가갔었어요. 그래서 아주 예 아쉽게 예 준우승을 차지했죠. 근소한 차이로.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민현빈 선수가 없단 말입니다. 거. 네, 그렇죠. 윤신현 선수의 위치가 어디쯤일지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네,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김자비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39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윤신영 선수는 또 어떤 기록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노란색 볼륨 구간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네, 클립 성공. 다음 왼손 핀치 홀드.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지금 네. 이번 경기 루트가 지난해 경기 루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아,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루트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제 이번 결승전 루트의 성격이 윤신영 선수의 등반 스타일하고 네. 잘 맞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윤신영 선수가 그렇게 장신의 선수는 아니란 네,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처럼 볼륨 그리고 슬로퍼 이게 미끄러운 슬로퍼 홀드들 그리고 저렇게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해야 되는 네. 예, 각진 사각형의 박스 홀드들 저런 홀드들을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죠. 네. 왼발, 네, 히룩, 네, 깐테 부분에 지금 컨트롤을 했고요. 네, 왼손 핀치 홀드까지 진행을 했고 클립 성공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다음 동작도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선뜻 예. 런지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아, 네, 대담하게 뻗어봤습니다.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예, 그런 루트예요. 네. 네, 회색 볼륨 있는 홀드까지 진행을 한 상황. 지금 관객분들도 숨죽여서 지금 윤신영 선수의 경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심판분들의 표정도 아주 네. 진지해졌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윤신영 선수가 그만큼 기대를 많이 네.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윤신영 선수 지금 루트와 자신과의 대결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그 루프 구간이 천장 구간이 긴 이번 고양시 인공암의 경기장은 선수들 모두에게 아주 큰 부담감을 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윤신영 선수는 이제 본인이 네. 장신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루프에서 플레이를 할 때 그만큼 발을 더 멀리 뻗어야 되고 네. 그만큼 복부와 뒤쪽 등쪽 기립근에 아주 많은 부담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루프 구간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윤신영 선수. 네, 노란색 볼륨 구간에서 네, 지금 발을 빠르게 빼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지금 네. 약간 주저하는 모습인데. 네, 그렇죠. 오른발 힐고. 네, 힐으로. 네, 클립을 먼저. 네, 성공을 했습니다. 아, 윤신영 선수 이 루프 구간을 들어서면서 부담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지금 관객분들은 이 윤신영 선수의 완등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렇죠, 윤신영 선수. 아, 윤신영 선수 지금 위쪽에 보이는 노란색 홀드에 지금 왼손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네. 되면 지금 오른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아니면 이제 다시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홀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손이 바뀌어야죠. 또 바쁘네요. 윤신영 선수
지금 동작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데미지를 가중시키는데요. 아주 크게 입는다는 거죠. 윤시영 선수. 아 지금 직격 구간으로 일단 진입을 시도해 보는데. 아 지금 계속 발이 뜨고 있네 윤시영 선수. 아 아쉽습니다. 아, 선수. 아, 이 무브수가 좀 많아지면서.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지금 루프를 통과를 할 때. 네. 와 지금 발이 계속 뜨면서 윤시영 그렇죠. 선수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어요. 지금 네. 오른손에 잡고 있었던 빨간색 네. 예 볼륨 홀드에 지금 초크로 마킹이 돼 있어요. 하얀색 그렇죠. 저 구간만 잡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힐 훅을 올리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렇게 발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네. 윤시영 선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른손을 뻗고 네. 38 플러스를 네. 기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윤신현 선수의 기록은 38 플러스가 됩니다.